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워싱턴 SA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아침 일찍 이슬이 내려서 이렇게 바짝바짝 빛이 나네요. 네, 여기는 지금 17, 18홀이에요. 이게 마지막 코스죠. 제가 좋아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을 짓고 그 하얀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무궁화 심어놨네요. 지금. 네. 여기 좋죠? 분수도 보이고요. 네. 굉장히 여기가 햇빛이 들어서 이 동쪽에 지금 해가 났거든요. 새가 지금 놀러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. 새가. 네, 쫄쫄쫄쫄 참새 같은데. 네. 동물의 왕국이처럼 뭐 사자는 없지만 여기 엄청 산토끼가 엄청 많고 사슴도 가족이 돌아다녀요. 사슴 가족도 많고. 네. 여기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이 있잖아요. 이렇게 지금 그림자가 비치네요. 이게 제가 짐벌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. 네. 네, 산책도 하고 여러분한테 영상도 찍어드리고 그러면서 자 보이시죠? 네. 이렇게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쏘이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비타민 D가 생성돼서 뼈 건강에도 좋대요.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이게 30분씩 햇볕을 쏘이고 있어요. 아침에. 낮에는 너무 더워도 못 나오고요. 가끔 저녁에도 나가요. 근데 저녁은 식사 후에 졸릴 것 같으면 그냥 나오는데 그냥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예, 분수가 시원하죠. 그 EM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던지면 이 물이 깨끗해질 텐데 뭐 잉어도 살고 있긴 해요.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. 날씨가 맑을 때는 이게 빨리 수증기로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맑은 날이 더 좋아요. 여기는 18홀 18번의 마지막. 물이 여기까지 있으니 뭐 새로운 데를 가는 것도 좋아요. 식물원을 갈까 했는데 뭐 열매가 맺혀졌네요. 무슨 열매인지 몰라요. 엉겅퀸가 희한한 열매가 맺혔네요. 씨가 나오겠죠 이제? 이제 가을이 되면 사과 농장에도 한번 가고 복숭아 농장이 뭐 있다는데 오늘 올해는 안 갔어요. 그냥 날씨도 너무 덥고 이제 점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있는 게 좋긴 좋아요. 너무 더우니까 낮에. 이제 가을이 되면 슬슬 사과 농장도 가보고 단풍 구경도 가고 뭐 독수리 보러도 가고 그런 좋죠. 네, 겨울이 추운 것도 싫지만 이 더운 것도 참 견디는 게 그래요. 이렇게 눈이 푸르른데 살아도 그런데 답답한 도시에서 살면 어떡하겠어요. 이제는 막 교통 복잡한 도시는 별로고 이제는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도시를 좋아하고 거기서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복잡한 데는 좀 안 가고 싶더라고요. 조금 한적한데 이제 2주 지나면 이제 수영장도 문 닫으니까 야외 수영장도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일이 이게 생기니까 이거 가게 되질 않네요. 한 번은 가야 되는데
점점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도 딸리니까 더 에너지 나오는 음식도 많이 먹고,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계란 한 개, 블루베리 반 컵, 요구르트 반 개, 사과 반 개, 그리고 배추, 레투스라 그래요. 그냥 양배추는 아니고 양배추 종류지만 그런 거 좀 들고, 토마토. 그렇게 해서 아침을 때워요. 커피 한 잔하고. 커피 한 잔 할 때 항상 그 홀그레인 크래커 좀 먹고요. 자, 여기 왔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 레스토랑, 야외 수영장과 레스토랑, 그리고 도서관, 그리고 컨퍼런스 룸. 여기는 웨딩 하는데, 이 안에도 웨딩 홀이 있어요. 큰 강당이 있어서 거기서 결혼하면 좋아. 예. 아, 좋죠? 네, 이제 이 카터는 저녁에는 들여놨다가 아침이면 나와요. 이게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. 골프하러 나오는 사람들 타고 갈 순서. 한 번은 타기는 타야 되는데. 여기가 1년 회비가, 연습하는데 1년 회비가, 한 사람에 300불, 두 명은 500불 합쳐서 그렇다는데요. 그래서 둘이 하려면 뭐, 1년에 50만 내고, 그거는 이제 퍼팅 연습하는 데고, 또 이제 저 카터 빌려가지고 저거 타고 가는 데는 또 더 따로따로 내야 돼요. 그래도 한국보다는 싸기 때문에 여기가. 그래서 멀리서 1시간, 2시간 걸려서도 여기 골프하러 와요. 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아니면, 네, 뭐 아직 거진 10분이 됐는데, 아, 여기 지나면은 이제 퍼팅 연습하는 데가 나와요. 여기 지금, 차에서 내리고 있어요. 지금 골프채를, 골프채하고 카터를 빌리면 또 돈이 드니까,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밀차를 갖고 와요. 그래서 밀차를 지금 밀고 다니는 거, 이렇게. Good morning. 밀차를 혼자서 밀고 오면 돈이 안 되거든요.